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먼 길을 욕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촌에까 여원이라 욕 본다, 예. 아우, 촌 아닙니다.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욕 보고.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강주의 양양자 씨. 예. 이분이 보기보다 6, 8년생 그, 보기는 얼굴이 화장을 해놓은 게 예뻐 보이죠. 나이 많습니다. 예. 6, 8년생 2월 25일, 인데, 정유년, 개묘일, 정유일, 정유자시야.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삼성에 들어가서 상무까지 하고 나오고 참 자수성가한 한 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에 이제 영입 인재로 해가 영입을 했잖아요. 해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분 보좌진들의 사고를 치고 하는 바람에 이분 이제 잘리 나오보이는 바람에 네. 이분이 그때 예를 들어서 금수완박을 때 민행배 제가 그 저 탈당해야 그리 꼼수로 쓰기 전에 이분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말 표현을 안 하고 거기 속모임에 들어갔으면 소위에 들어갔으면은 들어가 반대했던 집이 있으면 금수완박 안 됐죠. 근데 이분 내가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 자기 개인당을 좀 그 했잖아요. 그때 내가 한국에 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 이재명이고 이낙연이고 어찌 될 줄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내년에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당선되는 걸로 나옵니다. 사유상 봐서는 이분은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나는 이분이 지금 그 현재 그 제3지대 모임에 이준석이고 같이 가면 망합니다. 지금 그런 낌새가 조금씩 이제 보이고. 근데 그리 어머 망합니다. 망하고, 특히, 전라도 쪽에서 자기가 특보를 못 옵니다. 아. 이분 전라도 쪽 특보는 자기가 특보를 자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번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저, 강주 그 저, 인재영입 그 저,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친구 그 저, 그 내과 의사하는 친구 있죠. 네. 그 친구가 지금 강주 지금 그 저, 출마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친구 큰 힘으로 될 거예요. 뭐 강조선은 그 계란을 바이치는 거지. 그거는 네. 안 된다는 걸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이 지금 강주시의 의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 알죠? 네. 이 여자분. 네. 강주도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맞잖아요. 나 옛날에 민주당 내 김대중 대통령 내도 존경했고 좋아했어요. 김영석 대통령도 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자리를 다 깨버렸잖아요. 그냥 자리만 깬 게 아니고 물마파가 그냥 단지까지 깨버렸어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씨가 나가면서 그 국회에서 방송하면서 자기가 그 탈당 그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어를 받아 이어가겠다면서 현 정권을 씹었거든요. 자기는 그런 말 자기가 없죠. 자기가 국무총리 3년인가 했잖아요. 자기 공천 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정권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돈 해가지고 국제 발행해가 풀어가지고 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디 되겠어요. 돈만 풀어가 건다면 자율성이 없어지면은. 옛날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망한 게 왜냐면 저는 좌파 성향을 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 퍼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대 후지부지 돼버렸잖아. 문재인 대통령 때 빚이 400조 원 늘었잖아, 400조. 물론 코레라 시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퍼, 그 바람에 제가 169명인가 그렇게 가갔지, 170명 가갔지. 돈 안 퍼졌지만 그래 안 나와. 지금 그럼 뭐 이 시기 때 딱 요 시기 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 뭐 언다 어떤 핑계든 핑계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돈 풀면 어디 될까? 저가 뭐라 할까? 난리 나겠지? 어? 돈 푼다고? 저거가 한 거는. 그래서 내가 이낙연이 이 친구가 임진생인데 명색 기자 출신이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 했고 국회의원 4선인가 5선인가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 3년 만인가 3년인가 했고
아니, 민주당을 이해해서 자기가 나와서 장당하는 건 내가 말 안 하는데, 씨발이 댓글 씨발하고, 이재명이는 한 개도 안 씻고, 탈당하면서 왜, 청와대만, 어? 용사만 씹는데? 용사는 잡는 게 뭐 있는데? 애들 더 잘해가지,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더 잘 됐지. 국민의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게 그냥 이러나. 아니,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 나 있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 있지. 지금 시가 경제가 어디든, 그게 우리 한국 의식으로 그런 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윤대통령이 그래도 1일 그래도 세일즈맨에 나가지고 얼마나 방산을 많이 팔아? 저거는 방산 판 게 뭐 있어? 저걸 때는 어디 뭐 삼성이 보고 다 흑자 봤어? 다 적자였지. 400조나 빚을 냈음 서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양양자다가 내가 그 이상한 말을 꼬이고 가는데 양영재 이 사람이 차라리 이낙연이 손을 잡아라. 아, 잡을 거면? 어. 삼재대로 뭉치지 마고, 네. 금태섭이하고 이준석이 잡던 말로 내버려 도비고, 네. 이낙연이도 이준석이 데려가 동시에 전라도 포가 날아간다. 네. 전라도는 국민의힘이 안 죽기거든. 그러면은 똑같이 이재명이 쪼고, 친명 들어오고 줄거 아닌가 봬. 그러면은 이준이 잡아가면 전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낙연 찍어주겠어? 차라리 친명 찍어줘빈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그나마 진짜 김대중 대통령의 을을 반다면은 양양자하고 통합을 둘이서 손을 잡아라. 잡고 전라남북도만 일단은 쓸어라. 예, 호남 정당으로, 그쪽으로 가고, 전국 정당 생각하지, 그러고 수도권에 좀 내고, 그러고, 이정수에게는 잡지 마라. 이준석이 내가 동시에 자기는 폐망이야.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20석에 40석까지 갈 수 있어. 비례대표까지 하면. 내 지난번 40석까지 이야기 했잖아요.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잘하면 한 대여섯석까지 가고, 전라남북도 호남권에서 한 20석, 20몇석까지 가고, 어? 비례대표 미석가 뭐, 한 30석 그냥 가간다고. 친명, 잘하면 뭐 자기들이 한 70, 80석. 여기서 좀 더 이제 계속 가면 이제, 이낙연이고 방사방사. 내가 지난번 예언 한번 했죠. 방사방사. 그래서 양양자 씨가 그나마 자기가 국회의원 달고, 진짜 민주당 색깔, 옛날에 그 색깔을 내고 싶고, 앞전에 했던 정치인들의 본을 받고 싶으면, 진짜 민주당 본을 받고 싶으면, 자기는 민주당 쪽이니까, 도시 정치는 좌와 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도 있어야 되고, 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낙연도 손을 잡아라, 차라리 둬서. 그러면 전라도권은 자기들은 확실히 자기들 유리하다. 이준석이 들어가고, 금태석이 들어가고, 김종인이 그 늙은, 영광거 나와가지고, 뭐, 제 3지대가 뭉치 못 쳤다. 웃기는 소리지만, 그것도 정치구단 싶다는, 그것도 똥단이야, 똥단. 어? 지금은,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냐면은, 현재 성향이 입맛이 바뀌는 걸 모른다니까. 옛날에 입맛 막, 가고 하는 거야. 입맛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고 지금, 민주당이 아니고, 개딸당 돼가지고, 친명당 돼가 있는 저 당이, 민주당을 얼마나 욕을 보인지를 지금 이미 민주당을 좋아하는 팬도 당원들도 안다 말이야. 민주당이라고 나쁜 사람들 아니야. 국민의힘이라고 뭐 우파라고 다 좋아? 아니라니까. 그중에 극우 극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양재 이번은 꼭 그래야 자기가 살고 욕도 안 얻어먹는다. 하면 내가 막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낙연이 양양자 금태섭이 이준석이 너희 안 뭉치고라 그래. 제 3지대를. 이거 얼마나 얻는가. 너희가 뭉치기 애로 양양자하고 이낙연 둘이 뭉치보다 작게 가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은 이 안에 배신자 들었잖아. 이 배신자가 뭔 짓을 할 줄 아는데 실갑바지 밥에 놓고 죽기를 놓고 개존일 시 있나니까. 두 사람 다.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를 하나 지금 요번에 다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친구 하나 있지. 결론적으로 불체부터 건지는 그거 못 넣었다 이래가지고
전에 그 뭐 한번 맨날 막 이상한 거 애가 난리 났던 친구 있어. 검사하던 친구. 나는 그 친구가 그만둔다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 지금. 왜냐하면은 비례가 딱 바뀌면 이게 두 당이 합의가 딱 바뀌면은 비례대표 당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양양재 씨한테 이분은 깨인 분이니까 이 말 꼭 해주고 싶다. 차라리 손잡을 것 같으면은 이낙연 손잡고 호남권을 밀어라. 옛날에 김종필 씨가 중청권으로 해서 가운데 중앙센터를 얻었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